이제 신복 복숭아입니다. 적과는 거의 이제 지금 다 했습니다. 신복은 이제 열매를 좀 많이 답니다. 적게 달면은 많이 터지기 때문에 많이 달아요. 전체적으로 많이 답니다. 요런 데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 개, 두 개, 요 뒤에 세 개, 네 개, 요것도 마주 보는 걸 또 달아 놓거든요. 여기도 있고 요 반지도 쪽에도 있어요. 요런 데도 보시면 요게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 개죠. 전체로 다 이렇게 많이 놔둡니다. 많이 놔둬야지 일과도 안 생기고요. 가격은 잘 나옵니다. 가격은 뭐 굵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. 가격은 좀 전진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. 저 위에 부분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요거 한번 보세요. 요 지금 조금 빠졌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여기 지금 많이 달아놨어요. 여기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. 여기 빠졌네. 일곱, 여덟. 아우, 10개죠. 요 가지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. 요까지 11개네요. 요 가지가. 요게 11개고요. 요게 또 붙은 가지 있죠. 요게 또 한 개, 두 개, 세 개. 요게 14개입니다. 요 가지 14개죠. 요 가지에 또 보면 여기 또 뭐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. 요것도 졸졸하게 붙어 있죠. 여기도 또 붙어 있고, 여기도 있고. 요런 가지 한 개만 해도 거의 뭐 한 세 박스는 땁니다. 세 박스. 많이 달아야 됩니다. 많이 안 달면은 또 적게 달면 헷갈도 생깁니다. 헷갈이 생긴 이유는 그 양을 적게 달면은 힘이 많이 달면은 전체 힘이 분산이 되거든요. 적게 달면은 힘이 한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헷갈이 생깁니다. 열매 섞기 많이 하면 대체적으로 헷갈이 생깁니다. 근데 또 알을 굵은다고 이제 열매 섞기 덜 하신 분도 있거든요. 근데 열매 섞기를 너무 많이 하면 헷갈이 생깁니다. 그 나무 수수에 맞춰가지고 열매 섞기를 해야 됩니다. 순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. 순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데는 이미 힘이 좋기 때문에 열매 섞기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고요. 순이 좀 적게 나오는 데는 힘이 그만 좀 딸리기 때문에 열매 섞기를 좀 더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달아놨죠. 작년 시세 정도 나오면 한 나무에 한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. 예상하는데 뭐 올해 또 시세 나봐야 알겠죠. 제가 한 번씩 자주 올려드릴게요. 수확은 6월 말에 경산 기준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합니다. 이런데 보시다시피 많이 달아놨어요. 이거는 좀 더 빠졌네. 얘도 두 개 붙여놨어요. 한 개 달아 다는데 지금 두 개 붙여놨어요. 이런데 요 가지도 길다 나거든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. 요
요 한 개 그 뒤쪽에 있거든요. 요렇게 방향이 다르면 또 달아도 됩니다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 개 달았죠. 요 가지. 요런데 한번 보세요.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, 여기 달았죠. 요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. 위로 올라가거든요. 밑으로 쳐지고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, 요 뒤에 또 있어요.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요걸 따야 되겠네. 11, 요 뒤쪽에 또 있습니다. 뒤위래. 이렇게 마주 보고 있죠. 이렇게 여기 여기도 있고 요 마주 보고 있고 요렇게도 합니다. 그럼 여기 요 가지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, 열세, 열네, 열다섯 개. 요 가지 요 가지가 지금 한 1m 정도 되겠네요. 1m 정도 되는데 요는 끝에는 없고요. 한 열 열다섯 개 달렸습니다.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, 열세, 열네, 열다섯 개. 14개입니다. 14개 달렸네. 수확량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나무 힘은 상당히 좋아요. 한번 보세요. 엄청나죠? 제가 한 달에 한 몇 번씩 올려드릴게요. 지금 현재 한 50일, 오늘 5월 10일, 6월 12일, 7월 12일, 그러니까 한 50일 있으면 수확하겠네.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.